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선거법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게 검찰입니다. 과거에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같으면 이 어림도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원석은 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더욱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도 이 압수수색, 이재명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다고 목격이 올라오니까 그걸 뺀 사람이 바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갈등, 그 밑에 이 송경호도 나중에 결국은 다른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송경호가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검찰로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한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바뀌었고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과거에 충남도지사를 했던 심대평 도지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원석과 다르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원리 원칙대로 한다. 자, 법과 원칙대로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고우면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할 때 밝혔던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자, 중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라. 그리고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사법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아서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이 부패 범죄와 권력청의 빈재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그 한번만 싹 도려내는 수사를 해라. 자, 이게 지금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한 이 취임사였다 하는 것이 검찰 주변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검사들이 탄핵을 당하고 또 검찰의 압박을 당하고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하니까 피의자가 적반하장으로 이 도둑이 경찰 또는 검찰을 매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 명의 오란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검찰입니다. 둘째, 검찰의 직접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자,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게 환부를 도려내고 신속하게 이 수사를 하겠다. 자, 이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가 바로 이재명 같은 자들. 지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정부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이재명 같은 체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은 과거에 달라야 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집중시키겠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그래서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와서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핵심 간부들은 서서히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핵심 간부들.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신자용입니다. 신자용 같은 건물도 대검 차장으로 있다가 지금 법무연수원장으로 갔습니다. 자, 이원석의 핵심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싹 빠지고 그 인물들이 뭐냐? 과거에 문재인, 이재명, 야당 측과도 거래를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양쪽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입신 출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재명이 얼마 전에, 지금 과거에 자기가 부각될 때, 시장 시절인데, 자, 이재명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여기 심우전 검찰총장이 아닌가. 자, 이재명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신이 잘 나가고, 그 당시에 주목받고 있고, 야권에서 대선 후보 갑니다 했을 때, 그때 이재명 한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심우정을 금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맞출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뭘 얻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압니다. 좀 표 좀 얻으려고 하면 좀 교원 연색하고, 유학이 하고, 재벌들 총 보지 말고, 이재용 성과도 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 됐는데, 뭐, 좀 잘못해도 봐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심하게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제 생각을 감추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 약간 영화 장르로 치면, 노아르요? 노아르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노아르 멋있죠. 그렇지만 주인공이 다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많아요. 이때까지 많이 죽었지요. 이번엔 안 죽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장님을 진짜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표를 얻기 위한 언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표를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분들이 명확한 입장, 원칙과 가치, 물러서지 않는 행동,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기대하는 건데 제가 갑자기 어디다 고개 숙이고 부드럽게 뭐 나가가지고 그럼 저의 특성이 다 사라져버리는데 제가 선거에 유리. 자, 그러니까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쭉 지지받아 왔고 지금까지까지 왔다. 그래서 시장 때 그렇게 했고 그걸 기반으로 자 경기도지사로 갔고 그걸 기반으로 대선 후보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급해지니까 유창원 판사에게 울먹이면서 자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자, 그래서 내가 방어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밖에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방어권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 자 판사님이 문을 왼쪽으로 열면 나라가 왼쪽으로 갈 수 있고 문은 오른쪽으로 열면 나라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울먹이서 했던 자가 바로 이 이재명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최후 진술에서 김구 그리고 조봉암 김대중을 거론하면서 나도 목에 칼 맞아 죽을 뻔했다.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내가 우리 국가의 적이냐 국가의 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국민이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은 그동안 거짓말 숨겨왔던 거. 자 그러니까 저게 시장 때부터 얼마나 연출되고 그리고 가공되고 되어왔던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걸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게 심우정 체제라고 보아집니다. 검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머리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도 자 그 지난번에 최후 진술을 하고 난 뒤에 구형을 하기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수 노래를 이문세 노래, 아이유 노래, 가수를 비유해가지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 지난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번에 이원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이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거의 대부분 공소유죄가 있고 판사들이 이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사들. 자, 그동안 정치 판사도 있고 뭐 이념 판사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아침마다 달달거리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원칙적인 공평한 판결을 내리라. 신속하게 판결을 해라. 자, 이러니 이 판사들도 지금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성향, 이재명 재판을 누가 하는지 국민들이 전부 다 깨뚫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렵다. 자, 이재명이 남아있는 수사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법인카드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곧 수사 마무리될 텐데 정자동 호텔, 쪼개기 후원금 그리고 배소연의 80억 차명 뭐 보유, 설립 등등 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도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신속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떨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뿐만 아니라 돈봉투 사건, 선거법 사건, 민주당이 한 30명 가까이가 배지가 날아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